유전자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생기는 힘,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은 기라고 그랬습니다. 기. 그래서 생기라는 말은 이 기는 기인데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뭐 하는 에너지라? 살아있도록 하는 기.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전기라는 에너지. 전기 가지고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전기를 통해 좀 사나요? 아니죠. 뭐가 돌아와야 돼? 생기가 돌아. 유전자가 꺼졌는데 생기가 돌아와야 돼. 생기. 열도 에너지고 바람도 에너지고 다 에너지죠. 소리도 에너지. 그렇죠? 그 소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폭음이 나면 유리창이 깨집니다. 다 그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살아있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에너지를 생기라고 그래요. 이 생기는 어디 속에 있는, 무엇 속에 있는 에너지라고요? 했잖아요.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 진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기가 있는 곳은 선, 선. 그렇죠? 선 속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 그렇게 선하구나. 선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정말 고맙다. 그렇죠? 선. 선 속에 그 생기,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속에? 아름다움 속에 있어요. 이 꽃이 이렇게 이뻐. 그러면 우리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오늘 날씨가 끝내주는구나. 저 하늘 좀 봐. 와, 저 설악산 좀 봐. 와, 정말 아름답네. 그때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도록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기가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예. 네. 자, 우리가 진실, 진리에서 생기를 받는다면 그 진리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 안에도 생기가 있다면 그것도 좋아. 아름다움, 미 속에 생기가 있다. 그러면 생기가 제일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그거는 이것은 진실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진, 선, 미가 다 함께 다 갖춰져 있는 그 무엇. 그것은 정말 힘을 우리에게 세게 주겠죠. 그렇죠.
진선미가 한꺼번에 다 동시에 진선미가 있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선한 것이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생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려견 개 키우세요? 키우신 분 계세요? 예? 네? 예. 네. 개가 힘을 제일 많이 받을 때는 언제예요? 사랑받을 때는 그렇죠? 예? 네? 후닥닥닥닥 생기가 넘쳐요. 개가 제일 기가 죽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야단 맞을 때죠. 미워할 때. 왜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 힘이에요. 생기. 아, 우리 저기 진돗개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진돗개들이 좀 성질이 까칠한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요 전혀 진돗개 같지 않습니다. 까칠한 구석이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다 좋아 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아이 그 어디라 그래요? 개점이라 그래요? 그 가서 맛있는 간식을 자꾸 사다 줘. 예, 네. 그래서 막 간식 막 봉다리가 막 그 보면 한 봉다리에 뭐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 네. 근데 그 비싼 거를 사다 주니 걔가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사다 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토피 걸렸어. 응. 아토피. 응. 그래서 피부병이 나가지고, 자꾸 걸고 돼요. 응.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부터 모든 거 다 사료도 안 주고, 응. 제가 뉴 스타트를 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뉴 스타트 하고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끼니는 제가 만들어요. 예, 네. 현미밥. 예, 네. 그 딱 오늘도 준비해놨어요. 호박, 그렇죠? 여러분 호박 드셨죠? 그래서 현미밥에 콩 있죠. 그거 전부 해가지고 다시 끓여가지고 으깨가지고 죽을 만들었어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한 열흘 전에는 얼마나 긁었는지 털도 다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쁘다고 간식 사다 주지 마세요. 주범 아저씨. 워낙 걔를 좋아해요. 이번에 집에 갔다 오시면서도 막 이만큼 사왔더라고요. 그 다 압수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아주 순해요. 그렇게 숨디기가 없어. 네. 그래서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전자에게 가장 힘을 강력하게 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는요, 우리 사랑이는 밥 먹는데 뭐 찝쩍거려도 괜찮아. 왜 개들이 밥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만지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없어. 너무너무 순해.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의 세포에 대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포의 기본 구조예요. 모든 세포들은 이런 뭐 뇌세포나 이런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포나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맨 겉에 있는 이 막을 세포막이라 그래요. 그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아주 이 중요한 이 기관이에요, 세포막.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 것들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 그 세포도 뭐가 있어야 돌아가요. 네, 전기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도 뭐가 있어야 돼? 신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세포들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전기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네, 전기가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핸드폰이 또 뭐가 있어야 돼? 신호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전기가 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 그 신호가 진선미. 사랑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들이 아주 좋은 상태. 꺼진 유전자도 다시 켜줄 수 있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꺼지는 것은 죽는 거니까 꺼진 유전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신호를 진선미 신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사실 신호도 알고 보면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은 그 자체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터리를 자꾸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터리 충전 안 하면 신호를 못 받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배터리를 전기를 충전시키지 않으면 신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신호, 생기라는 신호를 못 받아요. 자, 여러분, 그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인간은 여러분, 자, 여러분의 핸드폰은 그 신호가 무슨 신호예요? 신호의 본질이 그것도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파라 그러잖아. 그 전파를 신호로 받고 그 전파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 안에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그 진선미가 전파가 아니에요. 자, 이 물건인 이거는 물질이죠, 그렇죠? 이건 전자 제품이죠. 전자 제품한테 아무리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그런 신호 몰라요. 진선미 이런 신호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은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예요. 예. 네. 그래서 모든 동물도 사랑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죠. 주인을 딱 보면, 눈치만 딱 보면,
우리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싸늘할 때도 있고, 뭔가 따뜻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이 생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생기라는 신호, 진선미에서 오는 신호, 사랑에서 오는 신호를 딱 받으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아름답구나. 야, 이 강의를 들어보니 이게 정말 진리구나. 는 것을 알 때, 예, 네,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전기가 달라져. 전류의 흐름이. 예. 네. 그 전류가 흐를 때는 그 에너지로 이제 흐르는 건데, 예. 그 에너지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파로 흐르래요. 그래서 소리가, 여러분이 지금 제 음성, 소리를, 말을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무엇으로 변해? 음파로 변해요. 그 음파가 여러분의 에너지니까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시켜. 그래서 소리 그 순간순간마다 그 파장과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막도 거기에 따라서 진동이 달라지면 그것을 여러분의 뇌가 전기 신호로 이제 변환시켜 가지고 전자파로 받아요. 그래서 뇌가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뇌, 우리가 보통 흔히 살 때는 우리 뇌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뇌파. 그래서 뇌파가 흐르고 있는데, 자, 뇌파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지금 뇌파가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습니다. 뇌파가, 이런 뇌파가 여러분의 뇌를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수면파라고 그래요. 자,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으면 또는 어떤 사람이 최면에 걸리면 이런 파가 흘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를 알파파라고 그러는데, 이 알파파가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파동이 알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신경질 나는 소리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좋은 소리는 파동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알파파라고 그래. 그다음에 소리가 나긴 나는데 짜증 나는 소리들이 있어. 그렇죠? 그 짜증 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뇌파가 이 베타파라는 파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좋은 소리를 들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짜증나는 소음, 잡음을 듣고 있으면 뇌파도 이렇게 베타파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짜증나는 생각을 할 때도 베타파예요. 크,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짜증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짜증나는 사람 없죠. 그럴 때는 이 베타파가 짜증이 나다가도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럴 때는 갑자기 이 베타파가 알파파로 샥 변해요. 변하면서 아, 우와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다시 기뻐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뭐에 따라서 변한다? 뇌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면 뇌파는 무엇에 따라서 변해요? 진선미에 따라서 변하죠. 그렇죠? 어. 아주 나쁜 소식이 들리면, 나쁜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알파파에다가도 금방 베타파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우리 뇌를 지배하는 파는 베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 이 베타파가 우리 뇌를 지배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 짜증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짜증나는 생각들을 보통 우리가 무슨 념이라 그래요? 잡념이라 그래요. 잡생각, 온갖 잡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은 그 생각은 일관성도 없고 그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하는데 생각에 어떤 일관성이 없고 거기에 진선미가 없고 자꾸 뭐 옛날에 그 기분 나빴던 생각 뭐 이런 거 이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은 그런 잡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렇죠? 언제 편안해요? 눈앞에 뭐가 펼쳐질 때? 진선미가 펼쳐질 때. 사랑을 느낄 때. 그때 편안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그 옛날에 그 사랑했던 추억을 생각하면 베타파다가 바로 알파파로 변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자, 가장 잘 켜지는 파가 알파파예요. 그래서 왜? 알파파는 우리가 무엇을 접할 때 흐르는 뇌파니까 진선미, 예.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생산, 이런, 파란색 이게 켜지면 세로토닌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아, 편안하다. 그리고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여러분 마음 아 기쁘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 여러분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는 알고 보니까 뭘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몸을 흐르는 전자 파동으로 결정이 돼. 맞아요. 근데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는 무엇으로부터 와요? 뇌파로부터. 그러니까 뇌파가 변하려면 무엇이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를 무슨 파로? 알파파로 바꿔주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몸이. 자, 그러니까 생기가 있고, 그렇죠? 이 생기가 무엇을 변화시켜줘요? 뇌파를 변화시켜줘. 그래서 이 뇌파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변화시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그 파를 생체 전자파
곧 영어로 하면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그래요. bioelectromagnetic wave. 그래서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 이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냐? 또는 알파파냐? 또는 이런 델타파냐? 이 델타파로. 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옛날엔 참 많이 했습니다. 이 핸드폰이 처음 등장할 때, 이 핸드폰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 그거 정말이게 거짓말이게? 그 정말입니다.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까지 그 완전히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인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이 핸드폰이 켜져서 작동하고 있을 때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근데 그 전자파는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자주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면 이 나쁜 파기 때문에 유전자 뇌세포 이 그 전자파가 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전자파는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뼈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전자파가 이 뇌세포의 유전자가 전자파를 받으면 그 유전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변질된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대장 무슨 이런 직장 뭐 이런 장 안에 여러분의 그 유전자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용종이란 게 생겨요. 그것은 아직도 뭐는 아니야? 암은 아니에요. 그 암이 되려면은 그 대장의 그 세포가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들이 많이 변질이 돼야 돼. 그 용종 그러면 유전자가 조금 변질된 것이 용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물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그 용종이 되기 전에 혹은 이제 이 세포가 변질될 때. 예를 들어서 자궁세포가 변질이 되면 변질되기 시작해. 그것은 암이 아니야, 아직도. 근데 자궁세포가 정상에서 어떻게? 비정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해. 그것을 자궁세포 이형증, 뭐 이형성이라고 그러죠. 이형이란 것은 이상하게 자궁세포가 변해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장세포가 변해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위장세포가 자꾸 장세포처럼 변해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그 첫 단계죠. 그렇죠. 또는 위장세포가 점점
점점 퇴화돼 버리는, 그래서 소위 atrophic gastritis.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라는, 그건 다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생체 전자파, 그렇죠?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드디어 유전자가 그 나쁜 전자파, 베타파에 의하여 변질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쓰는 핸드폰, 내 전자파를 내 세포가 너무 많이 받으면 내 세포 유전자도 어떻게 그 핸드폰 전자파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자체가 변질돼서 소위 뇌종양이 생긴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치유가 되시려면 뭐를 알파파로 유지하셔야 돼? 예? 그렇죠.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에너지는 뭐다?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다? 진선미. 뭐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온다. 박수.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이 원리를 이제, 이거를 알고 나면, 아, 내가 왜 암에 걸린 줄 알겠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진선미가 다 거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 다음에 사랑의 정반대가 뭐예요? 증오죠. 증오와 분노와 이런 걸로 몇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 여러분 결국 유전자는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생체 전자파를, 이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무엇을 받도록, 우리가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진선미가 유지되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유지되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거는 앞으로 강의에 계속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론이 확실히 섰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결국 유전자는 이 진선미는 우리의 무엇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진선미로 사랑으로 유지하면 병은 낫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확신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는 맨날 뭐를 공격해야 돼? 암을 죽여야 돼. 암을 죽이면 뭐들 죽어? T세포들 죽어. 그러니까 맨날 뭐,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나빠졌네요. 또 치료합시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 있으면, 아이고, 또 재발했습니다. 맨날 이러고 치료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점점 더 면역력만 약화돼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바로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생기는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환자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진선미로 채워라.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약으로 그냥 내 건강 상태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치료가 반복되고 나면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운돼 버리죠. 파괴가 돼 버려서 결국은 소모가 돼 버리죠. 그래서 2, 3년 지나면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결국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 생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 먹었기에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반응을 해요. 참 놀라워요. 마음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품은 뜻의 반응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자, 뭐 요즘은 뭐 전화가 잘 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갔다. 그러면 내 마음을 그 미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편지밖에 없어. 그럼 편지란 건 뭐예요? 글자야, 글자. 근데 그 글자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글자가 곧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또는 뜻이다. 그리고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글자로서 표현된다. 유전자는 마음에 따라서 변해. 아시겠죠? 그리고 유전자, 그렇다면 유전자도 마음을 나타내는, 왜?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렇다면 유전자도 무엇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도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뭐도 변해요? 글자도 변하잖아요. 내 마음이 변했을 때, 예. 내 편지가 다시 써야죠. 그렇죠? 내 마음이 변해서 그 편지를 다시 써야지. 예. 그래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가,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오해였어.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면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를 뭐요? 사랑합니다로 바꿔야지. 마음에 따라서 글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면 유전자도 글자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 볼만 하죠. 유전자를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유전자도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일까?
봅시다. 자, 여러분의 이제 이 세포,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요 빨간 것들, 그렇죠?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충전을 해야 돼, 세포를. 세포를 충전하기 위하여, 뭐를 공급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급해요? 밥 먹는 거, 여러분. 그래서 현미 쌀 하나하나, 한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기가 들어있어. 어떻게 쌀 한톨, 사과 한 조각에 전기가 들어있게?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학력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것 같아.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 대답 쉽게 해요. 그 광합성이라 그래.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광자는 그 빛은 어디서 온 빛이야? 태양빛이야. 태양이 와서 입사하기 위해서 태양광선 전기가 흡수가 돼. 전광판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태양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잎사귀에서는 뭘 흡수해요? 탄산가스. 탄산가스 속에는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와 물, 탄, 물 수자, 수, 탄, 수, 탄소와 물을 어떻게 합성시켜? 그렇죠? 화합을 시켜.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미밥, 뭐 과일 속에 있는 당분 이런 모든 것들이 탄수화물 아니야. 탄수화물은 공기 중에 있는 탄소와 탄산가스를 흡수한 탄소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화합해서 합성시키면 그것이 탄수화물이 되는데, 여러분, 공기 중에서 받은 탄소와 물은 절대로 화합하지 않아요. 뭐가 와야 화합을 해요?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화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그것이 태양 에너지예요. 그게 전기야. 그래서 탄소와 물이 화합을 탁 해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걸 만들어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식물은 뭐를, 그 탄수화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요? 전기가 들어있는 거지. 태양에서 온 전기.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여러분, 탄수화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지, 배터리. 그래서 매 하루에 세 번씩 우리가 충전해야 된다고. 예. 그 충전해야만 진선미 사랑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충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굶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사람 굶어가요. 사랑합니다 옆에서 그래도 배고파 유전자 안 켜줘요. 그래서 자꾸 더 굶으면 어떻게 해? 생기 못 받아. 생기 못 받으면 유전자 다 꺼져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원리를 알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병도 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진선미를 채워야 되겠구나. 정말 사랑을 채워야 되겠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체 전자파가 다
알파파로 변하고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꺼졌던 유전자 켜지고 망가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 베타파냐, 알파파냐에 따라서 다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베타파보다 더 여러분의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완전히 유전자를 잠시 동안이라도 팍 꺼버리는 뇌파가 있어요. 베타파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알파파하고 베타파 차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파파는 부드럽죠, 그렇죠? 이 베타파는 어떻게 해요? 아, 주파수가 빠르고 모양이 다 달라. 그렇죠? 이거는 날카롭고 이거는 쬐그맣고 가끔 가다가 부드러운 것도 알파파하고 닮은 것도 나오긴 나와요. 왠지 베타파는 알파파보다는 훨씬 더 쉬운 말로 하면 뭐하다? 까칠해. 근데 완전히 100% 까칠한 파가 나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언제요? 어떤 경우에 완전히 그냥 막 소위 우리가 악에 바쳤다 그러잖아요. 선이 아니라 뭐? 악밖에 없어. 악에 바쳤다. 되게 쉬운 말로 하면 뭐 열렸다? 뚜껑 열렸다. 뚜껑 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에 받쳐도 이때 우리 몸을 흐르는 파가 감마파란 게 감마파. 아시겠죠? 악해도 어떻게? 너무 악하다. 억울해도 어떻게? 너무 억울하다. 더럽고 아니고도 너무 더럽다. 분해도 너무너무 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감마파가 팍! 되면 유전자가 팍! 꺼집니다. 꺼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어서 극단적인 선택. 그 다음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야! 하다가 어떻게 유전자 팍팍팍팍 꺼지니까 어떻게? 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걸 잠시 동안 죽는 거야. 생기가. 그러니까 기절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절 안 하면 이게 너무 많이 망가져. 그 기절해가지고 의식이 없어지면 그 의식이 없어진 동안만이라도 유전자가 다시 회복해. 그러면 정신, 생기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정신이 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어? 예, 이런 진선미 에너지, 이런 그 전파, 그렇죠. 뇌파는 전파입니다. 이것을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존재, 물질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모든 물질은 전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진선미,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뭐 아름다움이 어떤 뭐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꽃을 봐도 이쁘다. 그거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물리적 형태를 가 없지만은 우리가 아름답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사랑 이런 거 어떻게 만져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신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신력이라고 불렀어. 정신력. 정신력이라고 할 때 써보면 정 정 뭐예요? 신. 신은 무슨 신자예요? 신이라는 신입니다. 네. 정 신이에요. 역. 네.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무엇의 힘이라? 신의 힘이다 이 말이야.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다? 정한 신이다 이 말이야. 정한 신. 여러분 저 정자가 여러분이 알고 보면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정.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신은 있는데 무슨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신이 있다? 정한 신이 있고 또 어떤 신이 있어? 정할 때 적어요. 정자. 저 정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정성이라고 할 때 씁니다. 정성스럽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미소라고 그러잖아요. 미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 때 아주 잘 빻아서 가루가 아주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부드러운 것을 정미라고 해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아주 정성스러운 신. 아주 뭐요? 부드러운 신. 그리고 그게 최고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최고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불러요? 정예 부대로. 그 정예 부대 할 때 더 정자 씁니다. 그리고 저 정자는 총명하다. 예. 지혜롭다. 하여튼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 신은 신인데 알고 보니까 어떤 신이라? 최고로 좋은 신에 주는 힘을 정신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살아가면서.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정신이 너의 뇌파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신력이 없다. 정신이 너에게 주는 힘이 없다. 너는 지금 누가 주는 힘만 받고 있다? 그래서 정신이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에 반대되는 신도 있다. 그 신들을 무슨 신? 잡신. 잡신 또는 악신 뭐 이렇게 불려요. 주로 잡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잡신에 휘둘려서 맨날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잡것들이라고 그랬어. 네. 그 잡것들은 정신없이 살고 있어. 무슨 신에 휘둘려서? 잡신에 휘둘려서. 예. 네.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주 우리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신없이 살더니 이제 정신이 어떻게 돌아왔네. 예. 잡신의 지배를 받다가 맨날 베타파로 살다가 이제 뭐예요? 알파파가 된 것 같네.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신 차리는 거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내가 병이 든 이유를 돌이켜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여유도 없이 그냥, 예. 네.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봄이 왔는지 벚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움, 이 봄의 아름다움 이런 걸 느껴 본 일이 없어. 가자마. 구청에 가서 싸우고 막 또 누구누구 가서 싸우고 또 전화하고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유전자가 생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 우리가 던진 질문 글자는 마음이다. 유전자도 마음에 반응한다면 아니 글자가 마음에 반응한다면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면 글자가 달라진다. 우리 유전자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변하잖아, 유전자가. 그렇다면, 생각,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글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전자도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변하는 걸 보니까 유전자도 글자일까?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예. 자, 참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래서 이 빨간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그 탄수화물, 당분 속에 있는 전기를 추출해내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가면 여기서 당분이 연소가 돼요. 화력 발전하듯이. 그래서 당분이 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 안에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즉 생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줄어들면 여러분 발전소가 줄어들면 전기 생산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운이 없어집니다. 맨날 피곤한 사람이 돼요. 자, 유전자는 이 세포 핵 속에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이 세포핵을 가위로 이 세포핵은 이 보라색 풍선처럼 돼 있어. 그럼 여기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위로 저 풍선을 자르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짜잔, 요게 나타나. 염색체란 게 있어요.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요. 그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
이게 실이라면 염색체는 뭐예요? 실뭉치죠, 그렇죠? 네, 실뭉치. 근데 이 실이 그냥 실이 아니라 이 실을 확대해서 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은 실인데 이런 실이야. 바로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는 실이라. 실처럼 돼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염색체가 실뭉치라면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지. 그렇죠? 그래서 이 23뭉치에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것을 23개의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라는 말은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과학자들이 사람의 세포를 떼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염색체가 보였단 말이에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 왜 뭔지를 몰랐게? 그때는 유전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유전자,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인데, 유전자가 뭔지를 몰랐을 때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죠. 이게 뭘까, 이게? 그래서 왜 염색체로 부르냐면, 그때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려면, 보면 그냥 희끄무리 해가지고, 여러 그 구조물들이 정확하게 특징을 못 나타내서. 그래서 세포 속의 구조를 나타내게 하려면 염색을 해보자. 그래서 색소를 떨어뜨려서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 염색체가 염색이 제일 잘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불렀다고. 참 무식할 때죠. 그렇죠? 왜 염색체가 염색이 제일 잘 됐게? 실뭉치니까. 실들이 염색을 제일, 색소를 제일 많이 빨아들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몇 개가 있다고? 23개가 있는데, 다행히 이 23개 염색체가 다 사이즈가 꼭 같지 않고, 다 이게 크기,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이즈대로 쫙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제일 큰 놈을 1번 염색체, 조금 작은 놈을 2번 해서 맨 꼬마 염색체까지 줄을 탁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 그 1번 염색체, 키가 제일 큰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냐? 2번 염색체 속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냐? 혹은 17번 염색체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나? 이거를 알아내는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유방암도 뭐가 변질된 병이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니까.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 꼭대기일까? 중간쯤일까? 밑바닥일까? 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유방암이 걸릴까? 당뇨병이라면 몇번 염색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에 걸릴까? 이거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한그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터로.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유식하게 할때 게놈이라고 그럽니다. 게놈이지 게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만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가?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있으며 그 염색체 구조상 꼭대기에 있는지 중간쯤에 있는지 그거를 그 위치를 알아보게 하는 것을 유전자 지도 혹은 게놈 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뭐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도표식으로 하고, 그래서 보면, 아하, 어떤 사람이 전립선암에 걸렸다. 자, 전립선암에 걸렸다면, 알고 보니까, 1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니까, 전립선암에 걸리는구나를 알게 됐고, 또는 대장암 또는 폐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폐암에 걸리는구나. 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알고 보니까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당뇨병에 걸리는구나. 자, 여러분, 여러분이 쓴 편지의 문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할 때마다 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변했어. 그렇죠. 네. 옛날에는 참, 진선미, 공부해보면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다 부모님이 고맙고, 오빠도 고맙고, 네. 누나도 고맙고, 그러면서 순진하게 살다가 그때는 건강했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분노, 증오.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이런 꼴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체 전자파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변질이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이 변해서 유전자가 병적으로 비정상으로 변했다면 뭐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의사지만 의사로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현대의학이라는 의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어떤 나쁜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으면 너는 그 나쁜 유전자가 발생시키는 병에 운명적으로 그 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유전자가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유전자 운명론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 유전자 운명론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게?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아니, 그러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그건 왜 변했지? 유전자는 안 변한다면서?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여자는 안 변한다고, 안 변해. 응. 그리고 지나갔어. 그 저는 그거 참 이상한데 유전자가 변하니까 나쁜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응. 근데 그 답이 풀렸어.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변해. 변하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을 때는 왜 병이 생기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병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치유를 가르치지를 못했고, 왜? 치유라는 것은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입니까?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 아니에요. 그럼 병이 나버리는데,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 줄도 몰랐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을,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었게 없을게? 몰랐어. 알 수가 없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유전자가 왜 변했겠냐. 이거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때였으니까 환자가 생기면 유전자를 회복시켜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증세. 수도꼭지는 고장났는데 수도꼭지 고장은 몰랐어. 그러니까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만 자꾸 걸레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느 걸레가 더 물을 잘 흡수하는가. 그래서 미제 걸레 써보다가 독일제 걸레 써보다가 스위스제 걸레 써보고 영국제 걸레. 이것에 약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약은 걸레죠.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약을 써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예. 이 생기에 반응, 생기는 마음속.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변질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는 뉴 스타트에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를 칠 때마다 여러분이 유전자가 지금 팍팍팍 켜지고 있어. 아시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열심히 제가 지금 노력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어떻게 올바로 바꿔드려야 돼. 여러분 깨닫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박수치고 박수치고 그럴수록 자꾸 희망이 더 생기고, 그렇죠? 그럴수록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낫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유전자 운명론이 언제 가서 완전히 박살났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오케이?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 대서 특필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뭐예요? 변하네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타임 잡지 표지에, 예, 지금 이게 유전자 모형이거든요. 유전자는 꼭 이렇게 지퍼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두 줄이니까 쫙 열리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대서 특필
DNA란 거예요. 왜? Why your DNA? DNA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뜻이죠. 왜 너의 당신의 유전자는 아닌가? 여기 봐, isn't 아닌가입니다. 뭐가 아닌가? 당신의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왜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가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변한 상태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으라는 것은 죽는다는 운명은 더 이상 뭐요? 아니다.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의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이때까지 죽이지 못했던 암세포도 다시 죽여버릴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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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 보세요, 여러분. 타임 잡지는 이렇게 그냥 대문짝 강만하게 이렇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학문, New Science. 그래서 여기 epigenetics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epi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genetics예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학문은 genetics. genetics란 말은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epi가 붙어버렸어. epi. epi는 후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후천성 유전자학. 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 1990년대부터 시작한 새 학문이에요. 자, 후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배웠던 제네틱스, 에피 없는 이 제네틱스는 선천성, 모든 유전자의 상태는 무선적으로 결정된다?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된다. 이 유전자를 한번 타고 나면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 되지 변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제네틱스예요. 제네틱스.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는 뭐예요? 아니다.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학문이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이 학문을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첨단 현대 의학에 21세기 현대 의학에 아주 최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학문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 21세기 첨단 의학의 맨 선두로 달리고 있는 에피제네틱스의 후성 유전자 의학을 근거로 하는 것이 뉴스타트지. 이게 그냥 식이요법, 자연요법 이런 식이 한 게 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래서 이제 뭐 6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의사들은 이게 잘 몰라요. 학교에서는 안 배웠으니까. 이게 최근에 등장한. 자, 그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뭐를 보여주냐?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란 말은 선택, 네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너의 유전자를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Can change는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에피제닉스 후성 유전자 의학에 따르면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선택을 밀어붙이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해보지 뭐 되면 되는 게고 이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될 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 원칙으로서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돼서 발병,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겨도 다시 그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제 최첨단인 후성 유전자 의학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유전자는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희망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도록 진선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